최고의 장소는 어디라고? 지금 여러분 마음이요. 어디 가도 여러분 마음일 뿐이에요. 수행터는 시간은 최고의 시간은 지금이요. 지금 여러분 마음 어디 계시건 그 마음 자리에서 공부합니다. 몰라, 괜찮아 하시고 잠깐이라도 깨어 계세요. 집에서 TV 보시다가 TV 볼때 좋아요. TV 보다가 TV가 다 재미있는 장면만 하나요? 재미없을 때 있죠. 그때 몰라 하세요. 또 다시 재밌어진 보시고. 저는 그렇게 합니다. 생활과 수행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. 밥 먹다가 맛없는 반찬 있죠. 근데 꼭그 가족분들 꼭 거기 어머니나 부인분한테 말하고 싶죠. 이거 맛이 없다고. 다음에 또 내놓을까 봐. 혹시 이거 맛있다고 착각할까 봐 그냥 가르쳐주고 막 자명한 얘기 하고 싶죠. 그때 한번 몰라 하시고 또 한번 잠깐 깨워서 드시고 사랑을 음미하시면서 드시고.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공부는 끝이 없어요. 밥 먹다가 뭐 하고 또 몰라 하고 계속 깨워서 코드를 꽂아 꽂고 사셔야 돼요. 코드 빠지면 어떻게 되냐 아세요? 마음이요.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소외감이 느껴지고 이 무상함 속에서 어떻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. 그런데 꽂고 나면요. 현실이 바뀐 게 없는데도 넉넉해지고 마음이 꽉 차고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. 요 차이로 바로 분간하셔야 돼요. 내가 지금 코드 빠졌구나, 꽂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어요. 빠졌구나 하면 내 마음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. 빠진 거예요. 그때 뭐 하시면 돼요? 당황하지 마시고 몰라 하고 내려놓고 내가 존재한다는데 좀더 집중해 주세요. 100% 아니어도 돼요. 51% 이상만 집중해 주시면 지금 제 얘기 다 들으시면서도 깨어 계실 수 있어요. 천국을 맛보시면서, 천국에 머무시면서 제 얘기 좀 들으세요. 여기가 지금 극락입니다. 극락에 머무시면서 제 얘기 들으세요. 모른다 하고 조금만 처연해지면 극락입니다. 조금만 처연해 계시면 극락이에요.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이 처연하게 좀 초점을 잡고 있으면 극락입니다. 존재한다는데 집중이 잘 되시고 다른 부족한 게 없으시면 지금 극락이에요.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고 이상한 생각 여전히 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어요. 맑은 하늘에 구름 몇개 떠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요.